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아, 저요. 다시 왔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배스킨라빈스 뉴욕 치즈케이크예요. 이거는 하프갤런 사이즈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커요. 제일 큰 사이즈. 근데 보니까 거기 9가지 맛을 넣을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뭐더라? 완전 큰 통. 보니까 그거는 2kg 정도 들어간대요. 2kg.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뉴욕 치즈케이크. 아니, 이것도 아까워 죽겠다. 너무 맛있겠다. 일단 이거 쿠카리 거 먹고 콩님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런 선물은 진짜 매일 받아도 좋아요. 쿠카리부터 일단 먹고 콩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콩님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러브님 말씀하세요. 이거는 콩님이 선물해준 비 오는 날 우울타지 말라고 선물해주신 거예요. 왕 맛있어. 강아지들이 왜 이런 걸 계속 핥아먹는지 알겠어.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원래 맵고 뜨겁고 먹은 거 다음에 달고 시원한 거 먹어야 돼. 진짜 이 알갱이 짱맛. 너무 맛있어. 제가 옛날에 비 오는 날, 저는 항상 비 오는 날 징크스가 있는 게, 흰옷을 입고 나가갖고, 꼭 넘어져갖고, 온 몸에 발자국을 꼭 찍혀갖고 오는 좀 습성이 있어요, 저. 금연님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천사입니다. 천사는 곁에 있어요. 말 그대로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항상 곁에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내 주변에 착한 사람 한둘씩 있잖아? 그 사람이 천사예요. 맛있어. 이 과자 크런치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아니, 요즘에 배스킨라빈스도 배달 된다던데요? 배달하면 안 돼요? 이 시간에는 안 되려나, 배달이? 제가 알기로는 투게더가 900ml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1.2kg. 그러니까 300g이 더 들어있는. 투게더보다 300g 더 들어있는 그 사이즈예요. 거의 학교 앞에 있는 배스킨라빈스 이런 데 있잖아요. 학교 술집 근처. 거기는 막 24시간 하더라고요. 전주도 보니까 배스킨라빈스가 24시간이야. 아, 로사님? 그래, 레이니 쿠폰 해갖고. 집에서 퇴근하는 길에
그 베스킨라빈스가 없고 다른 쪽에 있으시구나. 그죠? 그럼 또 가기 힘들지 또. 콩님도 드시고 있어요? 민지다보기님. 제 이름도 민지인데. 남기실 거야? 누가요? 내가요? 안 남길 건데. 나 이거 다 먹을 건데. 이렇게 할까? 아, 엄마랑 방송 보면서? 그, 혹시 사진에 있으신 분이 어머님이시죠? 엄청 고혹적으로 생기셨던데. 청담동 사모님 스타일로다가 약간 전인아 씨처럼 고혹적으로. 제발 남겨. 남겨, 남겨. 이게 23,000 얼마? 24,000원 정도 할 거예요. 내가 보기엔 23,000 얼마로 본것 같아요. 살짝 가격을 잘은 몰라. 이 방은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남기지 말라고 아니라 제발 선생님 그만 먹어요. 요즘 제발 제발 알겠으니까 그만 먹어요. 남겨요, 남겨요.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그만 먹어요. 내가 조금만 힘들어 보이면 아싸 아싸 이제 그만 먹어 그만 먹어. 늦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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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사이신도 늦지마 늦지마 늦지마. 응? 사진 있어? 아 설마 그거 다 먹게 먹을 거예요. 원래 아이스크림은 다시 얼리면 맛이 없어. 다시 얼리잖아요. 뭔가 이상하게 얼어요. 응? 녹이면 다시 너무 안 돼. 내가 그랬지. 한 통으로 나온 건 1인분. 그리고 한통한번 끝. 이게 한번 먹으라고 나온 거예요. 통이. 그게 증거. 봐. 일회용. 이 일회용 떡갈이는 필요 없어요, 이거. 버려야 돼. 이거 일회용이야, 일회용. 한번 뚜껑 덮었다 뺐지? 그럼 버려야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돼. 보통 덜어 먹어요? 안 돼, 물새 나와요. 설거지하기 귀찮아. 다 먹으면 죽어요. 어디 죽는지 안 먹는지 확인해보자. 알아서 남길게요. 여러분들의 의미가 그렇다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와. 엄청 맛있는 맛. 내가 궁금한 거요. 살살 물어봐요. 아프니까. 로다님 여자분. 뉴욕 치즈케이크. 저는 진짜 아이스크림 중에 뉴욕 치즈케이크를 좋아합니다. 옛날부터 좋아했어. 자기야, 이거 한입 먹을래요? 아이스크림? 한 입만 먹어요. 안 먹어요? 과자 왕맛. 신랑도 거부한다. 저희 시어머님이 얼마나 귀여우시냐면, 이제 내가 방송을 하는 걸 알잖아요. 이제 아세요. 그때도 방송하는데 저희 집에 오셔갖고 방에서 막 소리 질러놓고 내 방송을 근데 보고 계시다가 이제 갈 때가 되니까 방송에다 대놓고 여러분 재밌게 시청하세요 이러고 가시잖아요.
내 어머님이 얼마나 귀여우시냐면, 내가 언제 방송하는지를 잘 모르시니까, 아예 저한테 전화를 안 하셔! 방송 터지면 얼마나 짜증나겠냐,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보다가도 갑자기 내가 전화해가지고, 핸드폰이 갑자기, 방송이 갑자기 중단이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어, 너도 얼마나 짜증나겠어, 이러면서 전화를 안 하셔! 토크 연장? 나그 신랑 폰으로 전화해갖고 나한테 옆에 민지 있냐? 이래갖고 있으면 좀 바꿔줘 이렇게 그러시더라고. 지금 방송 안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고. 아니 이게 뭐라고? 내가 무슨 뭐 TV에 나오는 방송이고 사람 많은 방송도 아닌데 이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나를. 맞아요. 꽝꽝 온 거는 포크가 짱이야. 아, 근데 날씨가 이래갖고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더 좋다. 치즈가 터지는 게 아니라, 너 이런 크런치 같은 과자가 씹혀요. 여기 과자. 여기 과자가 있어. 여기 과자가. 아이, 안 보이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뭔가 과자 같은 게 들어있어갖고 내 스타일이야. 존중해 주시는. 그죠? 되게 위해 주세요. 그래갖고 전화를 잘안 하죠. 그리고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 자체가 바닐라가 아니에요. 치즈 맛이에요. 크림 치즈 맛 있잖아요. 우리 크림 치즈 맛. 그 빵이나 이런 거 먹어보면 그 크림이 다르잖아요. 치즈 맛 크림. 아이스크림이 그런 맛이에요. 맛 자체가 달라 달라. 고급져 고급져 그냥 고급져. 일단 이름에 뉴욕이 들어가면 고급져. 뉴욕 스테이크 이런 것도 고급지잖아요. 어우,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 아니, 안 그래도 내가 이거 싸고, 이거 포장하고 나니까 그한 통을 새 걸로 다시 받고 있더라고. 바닐라 맛은 솔직히 좀 아니에요. 크림치즈 맛. 아, 근데 너무 맛있다. 과자도 크런치.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비 오는 날은 저는 진짜 막걸리에 파전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나요, 진짜. 제가 치즈 맛을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제가 집에 항상 떨어지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져 있는 게 치즈예요, 치즈. 저 같으면 왜 혼자 먹냐고 대판 싸울 것 같은데, 진짜 천생 연분님? 아, 제 남편이 식탐이 없어요. 근데, 신랑이 혼자서 뭘 먹고 있잖아요? 나한테 말안 하고? 그럼 나는 서운해. 왜 자기 혼자 먹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부부는 한 매를 탔는데 어떻게 혼자서 먹고, 혼자서 배부르게, 따뜻하게 그렇게 잠을 청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맞아, 막걸리 파전. 아, 대학교 때도 꼭 수업 중간에, 이제, 야, 다음 거, 뭐, 수업 듣지 말고, 땡땡이 치고 우리 가서 막걸리에 파전이나 먹고, 죽자, 죽어! 이러면. 비 오는 날 날고 자고. 어떻게 당신만 먹을 수 있냐고. 근데 우리 신랑은 또 혼자서 먹을 위는 못 돼요. 왜냐면 내 성격을 알아갖고
그렇게 내가 이제 성질내면 자기한테 또 스트레스를 푸니까 자기한테 또 짜증을 내고 그러면은 자기도 화가 나고 이러면 악순환이 되는 걸 아니까 그럴 땐 그냥 미리 말해요. 자기야, 다하고 자고 있는데 나를 깨워. 자기야, 나 지금 뭐 햄버거 사올 건데 자기는 뭐 사와? 그러면은 원래 빈봉 사먹어서 아, 나 안 먹어 이래야 되는데 어 나는 싸이버거랑 막 말하고 있어. 그것만 사갖고 오면 돼? 아니 그거랑 퇴즈 양념치킨이랑 퇴즈 양념감자랑 자다가도 먹는 얘기만 하면 눈이 번쩍 뜨여져. 비몽사몽할 그럴 시간이 없어. 어느 알람보단도 기분 좋은 알람 아니에요? 자기야 뭐 먹고 싶 뭐 살 건데 자기 거 뭐 사와 이런 거 아주 그냥 좋은 알람이죠. 그런 알람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은 아예 싸울 일이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싸우면 뭐 합니까? 그 이겨서 뭐 하려고 그걸? 어? 서로 빈정상하기만 하고 어차피 이혼할 거 아니면 안 싸우는 게 좋지. 안 그래요? 헤어질 거 아니면 그 사람 마음에 못 박히는 소리 하지 말고 이혼할 거 아니면 그 사람한테 평생 상처 남을 말은 안 해야 돼요. 먹고 싶어도 참는 것 같아? 그래요? 아니요, 저희 신랑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말 다 해요. 잘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안 싸워요 그냥. 저를 다 맞춰주는 거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저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싸우는 거지. 저는 성격이 많이 못됐어요. 욕심도 많고 그래. 또 내 맘대로 안 되면 또 짜증내고. 근데 그런 모난 부분을 좀 지점토처럼 잘 감싸주는 사람이지. 둥글게 둥글게. 내가 살짝 뭐 내 성격이 별 모양이라면은 제 신랑은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뾰족뾰족 모난 구석이 많아. 부러워요? 에이, 이거 뭐가 부럽습니까? 뭐 이런 성격 좋은 부러워하면 안 되고 닮지도 말고 절대 버려야 돼요. 도리어 저 사람이 불쌍하지. 그죠? 콩님은 미혼이신 걸로 아는데 그럴걸요? 정말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 그 강아지가 이름이 콩이래요. 근데 진짜 애가 엘레강스해요. 엄청. 나 그 사진 봤어요. 말티즈? 강아지가 어떻게 그렇게 고급질 수가 있지? 벽을 왜 박박 긁어? 여기 녹은 애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개맛있음. 전형적인 식탐왕. 떼돌이 떼돌이. 아니 디테일하게도 보내. 보지마 그런 거.
근데 배불러도 아이스크림 먹을 배는 있죠, 우리가. 내가 그래서 일부러 남겼잖아요, 봐. 나 되게 계획적인 여자야. 되게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내 말티즈가 어쩜 그렇게 관리를 잘했는지, 그 피부, 아니 피부래, 모질? 모질이라고 하죠? 그 털의 윤기, 질이 진짜 좋아요. 애가 실크 같아, 털이. 눈곱도 하나도 안 껴있고. 원래 말티즈들 키울 때 가장 그 견주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 눈물 자국이잖아요. 자기들끼리 무슨 방 하나 터갖고 시크군 얘기하고 있는가 봐. 어? 자기들끼리 지금 방 하나 터갖고 지금 19금 얘기하고 있나 봐요. 다들 어디 가셨습니까, 진짜? 어? 아니, 나랑 똑같이 뭐 먹고 있어요? 구경 중? 근데 너무 맛있다. 아니, 진짜, 아우, 진짜, 옛날 얘기하지, 술 얘기하지 말자. 나 진짜 추잡스럽다, 추잡스러워. 그래서 뭔가 그 창피하다 생각하죠? 그 성교육이라는 것 자체를. 교육이다 생각을 안 하고, 하나의 학문을 교육시킨다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수학, 과학처럼 그냥 하나의 학문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구경 중이에요? 이상한지, 그러니까 좀 숨겨야 될 그런 거라 생각하죠? 술안 먹었어. 술을 먹었던 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비 오는 날그 막걸리 파전 얘기하니까 생각나갖고. 학교 다닐 때, 막, 멋있는 선배 있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은, 대학교 때막 소개받아갖고, 술자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가면, 처음엔 세상 예쁘고, 얌전한 척은 다 해. 모든 여자들이 그럴 거예요. 약간의 이제 그 얌전한 척이 조금 사람마다 약간 다른 케이스여서 그렇지. 궁극적으로 다 얌전한 척입니다. 내숭. 원래 술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이 가장 좋아요. 제일 맛있어. 그런 적 없었어요? 하고 막 내숭을 떨면 처음엔 막 술도 막 얌전히 먹어. 아, 네. 그러면서 막 숟가락 이런 것도 막 밑에 냅킨 깔고 막 숟가락 올려놓고 막 그런 거 해. 막 해. 나중에 이제 술한잔 먹게 되면은 본래 성격이 나오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왈가닥이란 말이에요. 야, 마셔. 뭐하냐. 야. 장판을 누가 그렇게 두껍게 까냐면서. 세상, 진상. 진짜, 아유. 아, 진짜, 진상이었어. 아, 그술 따르다가 살짝 이제 흘리잖아요. 그럼, 누가 술을, 귀한 술을 흘리냐며. 욕심.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 이제 길게 이렇게 풀어헤치고 막 이렇게 막 넘기면서 막 이렇게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국물에 막 머리카락 다 빠쳐가지고 여기 미역 마냥 애가 막 여기 막 김치찌개 가루 막 고춧가루 막 묻어있고 다음날 네 발로 기어다니고 속이 아파갖고 야 빨리 국밥 먹으러 가자 국밥 먹으러 이러고 아 이제 술은 내가 안 먹길 잘했어.
아유, 그런 추잡한 짓거리를, 그래, 젊었을 때나 하면 그런다 치지만, 나이 먹고 해봐요. 얼마 웃깁니까, 그게. 응? 냅킨 깔고, 냅킨 더 병기, 그치. 냅킨 더 병기 많죠. 근데 나름 이제 얌전해 보이려고 하는 뭐 그런 행위지. 네, 요즘은 안 먹어요. 그 이제 예전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친 것도 있고, 아니, 술이 지겨워졌어요. 제가 술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먹을 사람도 없고, 왜냐면 신랑이 술을 안 먹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먹기도 그래요. 그래서 안 먹어지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막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술을 막 별로 술을 안 좋아해. 남자들은 술략 쪽이 많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야, 술안 먹으면 밤에 만나서 뭐 하냐? 거의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저희 신랑은 그래서 술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밤에 나가지도 않아. 술자리가 없어갖고 밤에 안 나가요. 근데 한 번씩은 좀 취했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제 신랑이 조금 용기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근데 이제 술을 한 잔씩 먹으면 사람이 살짝 용기가 생긴다는 느낌? 그래서 뭔가 표현도 더 잘하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 좀 쑥스러움이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 사람이 조금 낯도 가리는 것 같아요. 낯을 안 가리는 줄 알았는데 살짝 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취해갖고 오면 귀여운데 안 마셔요, 술을. 그죠? 낯을 가려. 되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연예인 개그맨들이 원래 본래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인 분들도 많고 조용하신 분들도 많다잖아요. 살짝 저희 신랑이 그래요. 본래 성격은 굉장히 조용하고 얌전한데 누가 있으면 무슨 자리에 가면 자기가 개그맨 마냥 막 떠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 아닌 사명감이 좀 있어요. 그래도 친구들도 막 그런 걸 바라고. 제가 조용히 하고 있으면 뭔가 그 자리가 조금 다운되는 느낌? 그래갖고 일부러 막 떠드는 것도 있고. 그런 건 있어요. 다들 기대하고 있어.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막. 개그도 잘하고. 옛날에 한때 그랬대요. 학교 다닐 때. 무슨 드라마 같은 걸 하잖아요.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그게 그 이제 유행을 타잖아요. 그 드라마 봤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희 남편 친구들은 일부러 안 본대요. 그래갖고 다음날 학교 와서 저희 신랑이 막그 드라마 줄거리 얘기해주고 막 흉내내면서 막 얘기해주고 그게 더 재밌어갖고 일부러 드라마를 안 보고 온대요, 학교에. 저 신랑한테 얘기 들으려고. 말도 재밌게 잘해요.
그렇게 쉰 김치가 아닌데 부치는 맛없겠죠? 아니요, 배추전도 부쳐 먹는데 뭐. 근데 만약에 너무 안 쉬었다, 그러면 식초를 좀 넣어요. 김치가 좀덜 쉬었는데 신김치처럼 신김치처럼 해갖고 먹고 싶다 그러면 식초를 부친 게 반죽에 그러면 돼요. 쉽죠? 우린 바람이 차가워요. 그거는 김치 부침개도 부침개지만 김치찌개 할 때도 그렇게 하면 돼요. 김치가 좀덜 쉬었는데 김치찌개가 하고 싶다. 근데 신김치가 없다. 그럴 때 김치찌개 그 국물에 식초를 넣고 같이 끓이면 김치 국물이 시큼해. 추워서 매트 켜고 들어 누웠어요? 벌써 다들 들어 누울 시간인가? 하긴 시간이 좀 됐구나. 내일 메뉴? 내일 메뉴는 그걸 먹어볼까? 오야코동. 오야코동 어때? 우리나라 말하면 닭 달걀 덮밥. 온수 매트? 나도 그게 제일 좋아. 전기장판 딱 틀어놓고 들어 누워갖고 뜨뜻한 데서 등 지지면서 핸드폰 만지는 거. 너무 좋아. 닭 3일짜야? 닭 패스 할까? 패스해? 나? 저는 닭 좋아해요. 괜찮아요. 아, 내가 질릴까봐? 아니, 여러분들 질릴까봐? 나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질리면, 바꿔. 아, 많이 먹었네. 대박이지. 없어지는 게 짜증난다. 마니님 질려? 그럼 딴거 합시다. 딴거 해봅시다. 카레 먹어, 카레. 혼자가 제일 좋아. 아니, 한 번씩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천생연분이신 분들 진짜 많아요. 국물 요리? 그래. 그래요. 국물 요리 합시다. 그래. 개그맨? 국물 요리라 뭐라 하지? 아니, 여러분들이
사전 얘기를 계속해서 그 오약고동 하나 하고 그 파전을 한번 할라 했어요. 원래는 원래 계획은 그거였는데 국물 요리가 좋다면 뭐 국물 요리로 갑시다. 개그맨. 근심 걱정? 요새 근심 걱정은 뭐? 글쎄요, 따로 없어요. 야리짱님네 원체 재밌는 거 알지? 그 신랑분이 막둥이인데 되게 분위기 메이커시래요. 애교 철철. 그리고 깨가 쏟아질 때죠. 응? 신혼 2년 차면은 뭐 그냥 깨지 깨. 저 집은 방앗간입니다. 고소한 냄새가 막 나는 방앗간. 또 뭐가 터졌어요? 그럴 때꼭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5월달이 다가옵니다. 돈 나갈 때가 태산이에요. 그게 이제 걱정이지. 근데 냄새만 풍기지 말고 깨좀 나눠줍시다, 우리. 이제 돈 들어갈 때가 산더미예요. 5월 달. 아, 무서워, 무서워. 솔직히 우리 5월 하면은 뭔가 가정의 달이라고 굉장히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건 옛날 말이에요. 이제 내가 가정을 꾸리는 엄마 입장, 아내의 입장이 되니까 이게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사회가 그래서 그렇지, 우리나라 문화성 자체가. 지갑이 슬퍼지는 달. 지갑에서 땡땡땡 소리 나는 달. 아니, 그렇다고 가정의 달이라고 보너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지? 여러분, 이번 여름에 휴가 계획 세우고 있어요? 아, 벌써부터 휴가 가고 싶다, 나는. 요즘에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그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현금? 현금이 제일 좋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여행이 가고 싶어. 자꾸 그걸 보니까 사람이 그래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지. 근데 저희는 또 그게 있어요. 그 이제 4월 그 음력 3월 15일, 3월 13일 3월 18일, 요세 개가 다 생일이에요. 저희 시어머니 생일, 우리 친정엄마 생일, 또나 생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에 생일이 3명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어버이날도 껴있지, 막 이래갖고. 방콕?
그래도 많이는 콧바람 좀 쐬고 와요. 그러니까 가서 막 힘든 거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좀 누워 있더라도, 그지? 또 그게 또그또 이제 출산하기 전에 한번 갔다 와야 마음에 풀려요. 또 애기 낳고 나지?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상황이 몸조리도 몸조리지만 이제 애기 하나 나오고 나면은 다 짐이여 갖고 못 가니까 그래도 배에 있을 때 가까운 데라도 가요. 노사님은 어디 가요? 아 근데 진짜 계곡은 무서워. 아 그래 고민하지 마요. 가봐요. 작년에 보니까 계곡에서 뭐 평상값을 하나에 뭐막돈 부르는 대로 값이라고 막 그렇게 막 사기치고 막 이런 것도 봐갖고 아 어디 막 놀러 가기가 두려운 거 있잖아요 괜히 응? 호구될까 싶기도 하고 관광지는 조금 사람이 더 배려를 해줘야지 그거를 돈 쳐먹으려고 하니까 어디 가서 돈 쓰기도 그래 쓸 돈도 없지만 8월 9월이 금설이 가장 좋을 때? 집이 최고야 로사님 말이 정답이네 그리고 내가 고민한다고 다 해결되지 않아 냅둠 알아서 해결돼요 유빈님 안녕하세요 아주 더운데 나 빨리 에어컨 사야 돼나 에어컨 사야 돼나 진짜 먹방 하려면 에어컨 사야 돼 아, 저기 팬닉이야? 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 올 여름 덥대요. 더울 것 같아요. 진짜. 여름 휴가 와갖고. 여름 휴가 가가지고 애기 만들어 갖고 오는 거지. 1104님도 배속 애기 있을 때 가까운 데라도 가요. 애기 낳고 몸조리하고 그러면 더못 가니까. 알았죠? 네, 하나만 담아달라고 하면 하나만 담아줍니다.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이게 아이스크림을 여기다가 여섯 가지 맛을 넣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막 맛이 다 섞여갖고 막 개죽같이 돼요. 나는 그래서 별로 싫더라고. 막 진짜 개죽같이 돼갖고 이 맛이 저 맛인지 저 맛이 이 맛인지도 모르겠고 특히 크림 아이스크림이랑 막 샤베트 아이스크림 섞어갖고 보면 더 웃겨요 맛이 진짜 이상해져 아 1204님도 그러시구나 담아달라고 하면 담아줍니다 못 담아줄 것도 없지 뭐뭐 맛마다 가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 용량이 있어요 이 사이즈마다 들어가는 양이 무조건 다 담아주는 게 아니라 그람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써 있어요. 아, 맞아. 무게도 체크해. 맞아요. 나는 많이 주면 좋겠다. 아, 편해서요? 그건 아니겠죠? 왜냐면 자기들도 예를 들어서 몇 개를 팔았는데 그거에 맞는 그 아이스크림 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계산돼 있겠죠? 막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해서 엄청 주진 않겠지? 편하긴 하겠어. 근데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윗부분은 조금 굳어서 푸기가 편한데 여섯 가지를 같이 푸면은 딱딱한 부분까지 다 퍼야 되니까 더 힘들 수도 있겠죠? 안 질려요. 아이스크림은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한 통이면 며칠 가요? 지금 한통 꺼내갖고 다 먹어가고 있는데? 한통 꺼내서 지금 다 먹, 이거 한 통이에요. 왜 아이스크림 먹는 걸더 놀래? 이 정도 아이스크림 먹고는 배안 아파요. 아, 새로 오신 분이구나. 쟤는 다는 다 먹어요. 아니, 저희 방에 유빈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인 줄 알았어, 저도. 유빈님 반가워요. 해피 포인트도 쌓죠? 근데 저 그렇게 많이 안 쌓여 있어요. 별로 산게 없나 봐요. 왜요? 왜 그날만 먹어요? 31일 날만 먹으면 좋아요? 나도 착각했다. 나 조금 정립해줘요. 31일 날은 뭐 해줘요? 하긴, 베스킨라빈스 31이니까. 아, 진짜요? 좋다. 근데 4월 달은 31일이 없는데 홀수 달만 되는가 봐요. 그거 좋다. 나도 5월 말일 날 한번 해봐야지. 오늘 알았어요. 형님 감사합니다. 그래, 4월 달은 안 되겠죠? 이거는 배스킨라빈스 뉴욕 치즈케이크. 뉴욕 치즈케이크 한 가지만. 왕맛. 왕맛, 왕맛. 너무 맛있어. 화날라 그런다, 진짜 없어지는 거.
내가 말했잖아요. 나 아이스크림 앉은 자리에서 다 먹는다고. 디자인이? 왕맛, 왕맛. 저는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한다고 말했죠. 근데 그건 있어. 초콜릿 맛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다못 먹어요. 초콜릿 맛은 제가 잘못 먹어갖고, 초코를 제가 잘못 먹어갖고, 초콜릿 맛은 잘못 먹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더도 좋아하고요. 사랑에 빠진 딸기. 그것도 좋아하고, 카라멜 프라린 치즈케이크도 좋아하고, 또 하나, 스노잉 치즈 초콜릿인가? 치즈 스노잉 초콜릿인가? 그것도. 딱 그거 좋아해요. 뭔가, 하얀 아이스크림에 뭐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 그런 게 좋아요. 아몬드 봉봉도 맛있고. 좋아해요. 고모는 외계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드립이라고 칩니까? 이런. 체리 주블레는 좀 별로. 느끼해? 뭐가 느끼해? 안 느끼해, 안 느끼해. 안 느끼해, 안 느끼해. 스노잉 치즈 초콜릿인가? 그거 진짜 맛있어. 종류가 다 느끼해. 그럴 수도 있겠다. 다 느끼해. 그런 크림 아이스크림은 느끼한 맛에 먹는 거야. 닭다람님. 이거보다 더큰 것도 있어요. 오늘 봐서 보니까 9가지 맛이 들어가는 2kg짜리도 있어요. 그거 판매하냐고 물어보니까 판매한대요. 이건 하프갤런인데, 이거보다 더큰 거. 2리터짜리. 9가지 맛 들어가는 거. 그게 위에 그통 사이즈 이렇게 있는 거 옆에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판매한대요. 가격은 못 봤네. 아홉 가지 맛이니까 12,000원 더 정도 추가하면 되겠지? 한 2만 6천원 정도 하겠죠? 아니, 36,000원 정도? 그 정도 할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자세한 가격은 몰라갖고. 진짜 커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높아. 이렇게 크고. 그거요? 내가? 못 먹을걸? 한여름이면 가능하겠다. 추워서. 9가지 다 먹으면 추울 것 같아. 다 먹어간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이제 손이 아파. 손가락이 무거운 거 없어. 손가락이 아파요, 손가락이 아파. 너무 맛있어. 왕맛이야, 왕맛. 역시 아이스크림은 베라가 최고야. 다들 잡니까? 여기 있는 바람은 안 불어요. 거기 심하다. 바람. 내일도 온대요, 비가. 안 날라가게 조심해요. 아, 그런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거기 매장에만 파는 건가? 바로 옆에 사이즈 큰 걸로 있더라고. 31일 날 한번 그거 사보고 싶다. 큰 거. 아니, 사이즈 업해서. 오늘 안 왔네. 맛있다. 아, 진짜? 왕큰거 있죠? 보니까 용량이 그거는 2kg 정도 하더라고요. 써있는 게 2kg.